이번 시간 제가 한 인물 준비했는데 이분의 본명으로 제공을 해드릴게요. 이 양반이 어느 누구나 다 고생은 많이 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편안하고 모든 것이 이제 이 소원을 좀 이룬 사람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건강 좀 조심해야지 되겠다. 이 양반이 건강을 지금 폐 쪽으로 이상하게 폐 쪽으로 안 좋다고 하면은 뭐 이거 술을 좋아서 한대든 뭐 연예인이라든지 이래야 노래를 많이 한다든 이래야지 폐를 많이 쓰기 때문에 호흡을 하고 이런 사람이어야지 되는데 이 양반이 거기에 다 속하는 것 같아. 지금 부모님의 지금 상처라고 그럴까? 여기나기는 이 사람이 뭐 이 부모님의 그래도 뭐 이 어린 시절에 뭐 이 상처라든가 이런 게 좀 겪고 넘어간 사람이라고 이러고 나오거든. 그래서 부모의 한이 많아. 아들로서 부모한테 이제 다 이제 효자를 노릇을 하고 싶고 그랬던 분이고 이러거든. 네. 그러는데 이 양반은 지금 본다고 보면은 내가 이제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간 사람이다 이러고 나오거든. 응? 그러면은 정치냐? 정치는 아니야. 정치는 아니고 자꾸 요 폐를 조심하라 하고 나오는 거를 본다고 하면은 뭐 이 양반이 이제 건강에 좀 조금 이제 안 좋다는 이제 적신호거든. 그래서 건강을 잘 갖다 이 챙그려지 되는 거고 귀한 몸이고 적신호다 하는 것은 폐 쪽에 노래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자꾸 노래하는 사람으로 나와. 본다면은 노래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이 양반이 성공을 한 사람이야. 성공을 한 사람이고 그러는데 남들처럼 이렇게 그냥 소문처럼 재물을 많이 모으지는 못했다. 이 사람이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다른 사람들 가수들 보면은 큰 유명세 탄 사람들 막 재물에 운이고 막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이 재물은 많이 명예는 없고 이 음악인으로서 저기 했지만은 재물은 많이 모으지는 못했다고 이러고 나와요. 그러고 나오는데 어쨌든 국민 가수 그리고 다른 사람이 너무 많아. 이 양반 뭐 이 나라의 대통령 같아. 대통령이 인기 좋으면은 욕먹지만 그 대통령 선거할 적엔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지 않냐. 그것처럼 이 양반도 뒤에서 따라다니는 팬이 많다는 얘기야. 반이 저기 하고 이 사람은 목소리가 천상의 목소리야. 타고난 목소리. 근데 이런 사람을 왜 보는데? 이분에게 그런 수식어가 있습니다. 주부들의 대통령이라고. 주부들의 대통령? 네, 이분은 이제 트로트 가수이거든요. 근데 이 가수가 저기 홍은표가 있나? 홍은표가 누구야? 이 활동하는 그 이름은 조항조 씨라고. 조항조. 아실걸요, 선생님? 엄청 유명한. 아니, 저기, 조항조라고 하면은, 남진 씨나, 네. 그런 조용남 씨, 그런 사람도 같은 계열 아니야?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조금 차이 나지. 나이 차이가 좀 나지 않나요? 나이 차이가 이 사람을 덜 먹었지. 내내 다 그런 전용록이 막 그런 저기 하고 같은 레벨이 되고 이러는 건데. 네. 급은 그 정도 된다고 보실 수 있어요. 이 사람 노래 좋지. 그 이 사람 본명이 홍원표야? 네. 그러니까 대통령 감이네. 뭐 대통령보다도 부럽지 않대. 대통령은 명예만 얻는 거지. 솔직한 얘기로. 아유 저기 한 자리다. 앞으로 볼 것도 없다. 볼 것도 없는데 지금 건강을 얘기를 하잖아. 폐. 건강이 지금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것만 조심하라고. 팬분들이 갖다 좋은 거 많이 보내주시겠지 뭐. 조항조 씨 노래를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어쨌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민연에 가서는 더 좋은 한 해가 되고 활동성 있게 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강만 씨였습니다.